극이 알고 싶대의 김상중 한미대.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런 노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외국을 나갈 때 인천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북에서 탈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바로 대구 경북 신공항이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에 위치한 K2 공군 비행장과 함께 쓰고 있는 대구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서 군위와 의성의 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많은 시도민들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상북도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법과 관련해서 경상북도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되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2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고 난 후 대구 경북 신공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걸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재진이 이전 부지 선정 때부터 특별법 제정 시도까지 당시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을 이끌었던 경상북도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특별법 제정과 상관없이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크게 군공항 부분과 민간공항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군공항 부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아쉽게 국회에서 보류된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사탈을 진행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 기본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대구 경북선 광역철도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은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법이 있었다면 더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법 없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가 가덕도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단순히 이런 이유만 아닙니다. 문제는 선투자 후 회수라는 기부대 양해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 공항을 건설해주고 나중에 종전부지를 개발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2019년 이전 사업비 합의 당시 종전부지 개발 이익이 군공항 건설 비용보다 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종전부지 개발 이익이 군공항 건설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 11조 원에 되는 큰 돈을 미리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광역시의 2022년 일반 회계 세출 예상은 약 8조 원 정도입니다. 이런 대구시가 약 11조 원이나 되는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는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어렵고 얼마 전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의 보증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기부대 양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지 않는 한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2021년 2월에 특별법을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특별법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고 기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었고요. 심사숙고 끝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LH와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사업 수행자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금력과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진 그 국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면 기부대 양녀의 문제점을 그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과되는 건설 비용을 국가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비를 지원받는 것과 뭐 다름이 없고 달리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그 인수위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당초 LH나 국토부는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구 경북 신공항 TF를 만들고 그 안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입장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도 없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 군공항 이전 사업이므로 국가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할 당위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해오던 경상북도가 지금 다시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연기되었던 기본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기본계획 이후에는 기부대 양녀 심의 그리고 바로 사업자 지정과 민간사업자 선정을 들어가야 하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지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대구 경북에 그나마 유리한 정치적인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홍준표 시장님은 이 문제를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2000년 9월 달에 그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이런저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하던 중 2022년 7월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경상북도 관계자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당초 대구시가 제안했던 특별법안이 다소 무리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무리한 내용으로 인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법을 수정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했고 대구시와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조금 이렇게 알려지면서 마치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원래 국비로 건설되는 민간공항은 물론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건설되는 군공항마저 국비로 건설하고 공항이 떠나간 자리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녀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공항 관련 특별법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재정 투자를 누가 할 것인가, 재정 투자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국비로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현재 군항을 국방부에 있던 것조차도 국토부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후적지 개발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대구시가 하겠다는 것이 현 특별법의 개념입니다. 기부대 양녀라는 것은 기브앤테이크거든요. 기부하는 사람과 양녀하는 사람이 일대일로 상반기 의무를 이행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군공항을 건설해주는 사람이 종전부지를 양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부대 양녀 조건으로 이전 사업비 협의나 부지 선정을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이것들을 모두 정부에서 국비로 건설해주고 땅까지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그 종전부지 개발 주도권을 갖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담게 될 재정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종전부지를 대구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초에 법률안이 공개 되었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그리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와 대구시가 협의해서 수정한 결과 지금의 특별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협의를 거쳐 나온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발의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정식 제명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군요. 대표 발의를 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82명의 공동발의의 명단이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 그리고 제1조 목적뿐만 아니라 이 법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에 대한 너무 많네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같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잘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살펴볼게요. 신공항 건설 사업은요, 군공항과 민간공항뿐만 아니라 접근 교통망과 공항도시,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으로서 중남부권 중축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군공항의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건설을 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괄하는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되 군공항 이전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위임해서 시행합니다. 민간공항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하게 되고요. 공항 경계 20km 범위 내에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은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이나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기부대 양여를 초과하는 건설비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가덕도는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면서 아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문제는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요구한 정부 지원 내용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대구국제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무려 4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대구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군공항, 민간공항 두 가지를 모두 옮기는 그런 공항이고 또 이 공항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 후적지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해서 저속하게 이 대구 국제공항이 이 새로운 입지로 성공적으로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 경북 시도민은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항과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 특별법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구 경북 신공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이 특례를 보면 공항 건설에 필요한 이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면제하는 예타 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덕도 신공항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국토부에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내용들을 갖고 있는 이 가덕도 이 공항 건설 특별법과 지금 이 대구 경북 이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공항 이전터 이 정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나 주변 배후 단지 조성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 국비 지원 등을 담고 있고요. 지금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담고 있는 특례들이 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가시화되면서 불경 지역에서는 혹시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특별법을 반대하는 형태로 표출되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도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자고 제안하셨고 여기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시도지사님께서 제안을 수락하시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울경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같은 표현을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도 당초에 있었던 남북권의 관문공항이나 인천공항을 대체한다 같은 표현이 있었지만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기부대 양료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특혜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지 가덕도와 같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2년 이후이기 때문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지원 시기가 다릅니다. 국토부나 기재부, 국방부도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여력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구 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협력한다. 두 번째는 공항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구 경북과 부울경은 서로의 공항보다 더 빨리 더 크게 건설하려고 경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때로는 상대 공항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해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2007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 이후에 약 10년이 넘게 지속된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고 동시에 두 공항이 모두 각자의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덕도는 2030년으로 개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가면서 소모적 경쟁이나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과 부울경 모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물류는 지방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지역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공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과 부울경 모두 각자 충분한 항공 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산업 환경과 여건에 특화된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항 건설 이후에도 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역 항공사나 지역 공항공사 설립 등도 두 지역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던 것과는 달리 대구 경북 신공항은 특별법 없이도 잘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아줄 특별법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관객 공무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과 지역의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의문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상북도는 큰 공항을 건설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방 소멸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후속편을 기다리며 극이 알고 싶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에스요? 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예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들이 대구 경북 신공항은 당연히 특별법 우리 모두 다 같이 대구 경북 신공항 지읍시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아이 그거 뭐라 그랬어요? 아이 우리가 지금 공항을 짓겠다 하잖아요. 아, 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너무 화내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좀 빠르게. 빠르게 이제 경상북도, 그러니까 경상북도잖아요. 야, 안 돼.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번에도 안 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홍준표가 뭐고 다 이렇게 시장가가지고 다 했는데 이번에 안 지어주면 어떻게 해? 특별법 통과돼가지고 빨리 지어야지. 거라!